여보, 이거 좀 드세요. 에? 아이, 또 먹어요? 자죽이에요. 당신 식사 줄어서 자주 먹는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네, 아주 열심히 먹을게요. 아, 이거 구수하네요. 당신 덕분에 100년은 살겠어요. 아버지. 어서 와. 아버지. 어서. 제가 MP3에 노래 새로 다운받았어요. 어, 그래. 고맙다. 할머니는요? 어, 주유소에 계셔. 할머니는 집보다 주유소가 더 좋으신가 봐요. 어, 저 할머니가 주유소 할머니한테 한글을 가르치시더라 그래. 작은 할머니가 글을 모르셨어요? 어, 두 분 다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보셨다. 야, 우리 할머니 삼촌한테 배운 실력 작은 할머니한테 발휘하시는구나. 어서 올라들까. 저, 아버지. 응?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아, 아니야. 아니야, 됐어. 주세요. 아이고. 사장님, 저도 주물러 드려도 돼요? 응? 그래. 어디 누가 하나 잘 하나 보자. 아버지 기억해두려고. 살이 많이 빠지셨어. 그래도 따뜻해? 네, 따뜻했어요. 아직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 감사해야지. 들어가. 당신이 함께 있으면 여기가 낙원일 거야. 근데 당신이 살기엔 불편하겠지? 다음 고객님요. 예약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어떤 상품을 원하세요? 유럽이요. 프랑스, 이태리, 영국, 스위스 뭐 그런 데 일주하고 싶어서요. 그럼 중부 유럽 상품이 좋아요. 10일짜리도 있고 유럽 일주 보름도 있어요. 유럽 일주 보름으로 할게요. 출발 날짜는요? 가을로 해주세요. 아직 한참 남으셨는데요. 벌써 예약하시게요? 네. 미술관 중심 테마 여행은 어떠세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걸 해주세요.